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인테리어 관련주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관련주를 선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시기를 떠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업종을 좀 골라보려고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집콕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 인테리어 그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노후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니즈가 또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관련주들, 뭐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 인테리어 기자재, 그다음에 가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는 이렇게 선정을 해봤고요. 네. 현대리바트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짝 집콕족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천천히 다시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주의 또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차례로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장기 추세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탈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지금 저는 한국가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예,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 고급 가구를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식자재를 도매 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대주주가 올해 2월에 장내 매도로 지분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가 됐다라는 네. 얘기 전해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지금 7,38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150원에서 7,400원 사이 박스권에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600원 직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600원 고점 뛰어넘어서 소폭 더 상승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